접착면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래에 쓰는데요. 가급적인 돌 모양이나 색, 돌과 색감이 비슷한 모래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모래를 사용합니다. 다시 코팅을.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키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어항은 10분 정도 손쉽게 수초왕 세팅할 수 있는 어항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DK를 한번 불러서 어떻게 세팅되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K 나와주세요. 일단 DK입니다.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빨리 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해봤자 30분이 안 걸리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런 것들은 가장 쉬운 게 그냥 유목 드러내고 수초 뽑아내면 되는 어항이에요. 25수도 쉽고 없기도 쉽고 컨셉 바꾸는 것도 쉽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선호하고 추천하는 건데, 일단 이런 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유목들만 잘 구매를 하셔도 웬만한 구도는 다 나와요. 유목이 한 90% 이상 일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실 때 삼각 구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율이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그려보지는 않고 세팅을 해가면서 하거든요. 뭐 이게 완벽한 삼각구도 그런 건 아니지만 딱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도로 세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세팅하실 때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처음에 먼저 따라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체득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잘한 레이아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보기 안정적이네요 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대여섯 덩어리 돼요. 유목이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섯 개 정도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머릿속에 살짝 그려보세요. 아, 요렇게 합치면 이런 어항을 할 수 있겠구나. 세팅할. 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수석은 풍경석을 썼습니다. 네. 저는 소일이 좀 인상적이에요. 처음 보는 소일이라. 네. 네. 브라운 계열의 소일을 좀 달아봤습니다. 네. 브라운 계열을. 더 파릇파릇해 보이거든요. 이런 수조가 없으니까요.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이건. 이 수초는 지금 헤어글라스들인데요. 그러면 퍼지겠네요? 예, 근데 일부러 조금 제가 생각한 연출이 있어서 예. 이렇게 일부러 뭉치로 조금씩 심어봤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심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한 그림대로 자라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전까지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기를 해서 했었는데,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아비탄에 들어갈 거고요. 조명은 이걸로 안 돼요. 이거는 수초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기본 수초들이더라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초 잠시 설명드릴까요? 진짜 기본 수초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아메리칸 워터 스트라이프라는 애들이고요. 이 그물망 같은 잎사귀가 자라면서 조금씩 쫙 퍼져요. 그럼 여기 조금씩 덮이거든요. 저 덮인다는 게 이런 게 퍼지고. 풍경석에? 아니요. 거기 붙진 않고 네. 그 위로 이제 그림자가 지겠죠. 이렇게. 그림자가. 네. 워터 스트라이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경 포인트 중간에 미니 헤어 글라스고요. 그 다음에 중경, 중수경으로 포인트 준 것들은 아마존 스워드. 입니다. 기본 에키노도루스 아마존이죠. 아마존 소드가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요. 요 뒤에 키 큰 애들, 요 키 큰 애들 보이시죠? 이거는 자이언트 하이그로필라예요. 네, 그래서 요런 자이언트, 네, 라지 하이그로필라라고도 하고 자이언트라고도 하는데 진짜 간단합니다. 네, 요건 뭐죠? 이건 다른 어항이 있던 건데 볼비티스예요. 볼비도 잘 자라면 여기 쫙 점령을 할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레인보우들이 메인이 수조다 보니까 내부 여기 수류 외에 수류 워터를 하나 더 달았어요. 보이실까요? 수류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타고 놀 수 있도록 주로 여기서 놀겠죠? 앞으로 안 놀고 비료는 딱히 안 깔았어요. 쉬운 수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경 같은 것도 딱히 바닥 저면 비료빨 없이 소일발로도 그냥 쫙 깔리거든요. 헤어글라스 정도는. 그래서 일단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이게 삼면이 블랙시티지를 발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브라운 소일과 이 녹색 파릇파릇한 게 좀 많이 놀랐어요. 조금 더 집중될 수 있지 않았나. 네, 진짜. 네. 네. 조명만 한 번 더 바꿔줘도, 조명은 T5 조명으로 바꿀 겁니다. 그거로만 바꿔줘도 또 훨씬 더 쨍한 느낌의 또 그렇게 수초도 파릇파릇하게 잘 자랄 거예요. 그 수석이랑 유목이랑 이런 것도 붙이실 때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상세하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본드, 밑에 모래죠, 모래.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유목, 돌인데요. 일단 그 본드를 선택할 때는 저는 이런 거 할 때는 록타이트 401이라는 걸 씁니다. 돌끼리 붙이는 작업이나 뭐 해소락 할 때는 이걸 쓰는데 이거 좀 더 셉니다. 네, 안 쓸게요. 이걸로 사용을 할 거고, 접착면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래 쓰는데요.
가급적이면 돌 모양이나 색, 돌과 색감이 비슷한 모래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본딩을 할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게 자국이 남지 않나요? 뭐 생물한테 해롭지 않나요? 하시는데 보통 이거 하시고 바로 물르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신 다음에 충분히 보통 권장은 하루 정도 말리셔라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서 뭐 이틀 정도 말리시면 되는데요. 너무 안 말리고 뭐 한 시간 내에 바로 넣거나 하면 그 본드 넣는 부분에 하얀 자국이 생겨요.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결국 깨지긴 하지만 나중에 마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깔끔하게 보시려면 적어도 하루 정도를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돌도 질감이 비슷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돌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많이 가져옵니다. 비슷한 거 쓰시라 할 때. 일단은 그 유목을 선택하실 때도요. 두 개가 질감이 비슷한 종류의 유목을 쓰셔야 되는데 이 유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질감이 달라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구조대로 대충 이렇게 모양을 잡습니다. 저는 요게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고요.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본드를 뿌려줘요. 돌이랑 유목이랑 충분히 접한 면이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톡톡하면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접합 부위가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게 보기 싫으시거나 조금 더 강하게 붙여주실 때 이런 식으로 모래를 사용합니다. 모래를 올리고요. 다시 본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다 응용이에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아, 주의하실 거 하나는 절대 실내가 막힌 공간에 사시면 본드 냄새 때문에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환기를 쉽게 하시면서 저희는 환풍기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안 예쁜 유목이거든요. 이렇게 선용을 해서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 굉장히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지금 풍경석이라서 비슷한 색깔의 이 모래를 썼는데요. 만약에 이게 황호석이다 그러면 황호석에 맞는 거 뭐 옐로우색이나 뭐 이런 색깔 쓰시면 또 공원이 많이 안 가실 거고, 그 다음에 뭐 화산석을 쓴다 그러면 검은색의 이런 바닥재를 쓰시면 뭐 흑사 쓰셔도 돼요. 네. 쓰시면 이런 게 확장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돌이랑 유목 이런 거 구체하는 거 잘 보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너무 만족스럽고 예쁜데, 네. 저 아마존 스튜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존 스튜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뭐냐면, 네. 잘 뽑혀요. 네. 사실 그쪽 부위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쪽 부위에. 오늘 아침 왔을 때 뽑았는데 제가 심어준 거거든요. 아, 이거요? 네. 혹시 이렇게 뽑히는 걸 감안해서 혹시 뭐 이게 있나요? 팁? 이거 왜 없나요? 제가 잘못 심은 겁니다. 아, 그 잘못 심은 거예요? 네, 네. 아. 잘 안 뽑혀요. 밑에 꼬리가 있어요. 네, 잘 심으셨네요. 잘 안 뽑히고요. 네. 네. 이게 또 완벽한 수중화 상태가 아닙니다. 수중화가 완전히 되면 삐삐 이렇게 가는 거 길어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바뀔 겁니다. 아니 이게 좀 많이 뽑혔던 저기 좀 많이 봤잖아요. 이 여왕뿐만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네. 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아마존들이 뽑혔던 이유는 네. 얘네 때문입니다. 얘네 이 개우들이 네. 계속 바닥재를 먹고 뱉고 하고 산란을 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를 막 쳐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들려놓은 거지. 아. 그래서 제가 여기 해놓은 거 보면 돌로 옆을 다 막아놨어요. 에이. 돌로 옆을 다 막아놨습니다. 에이. 그래서 가급적 뜨지 않도록 했는데도 뜨는 건 다 심어주죠. 아,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일단은 뭐 완성됐으니까 먹이 한번 주고. 자, 여기 메인 오종은 보세만의 레인보우랑 레드 레인보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레드 레인보우? 네, 레드 레인보우예요. 새빨개질 거예요. 아직 새끼라서 수컷이 새빨개지고요. 레드 레인보우 그리고 크라운워치 20마리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 먹이 한번 줘볼 텐데 제가 타이오 사료 중에 뭐 다른 사료도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료가 이 구피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먹이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가 가늘어서 작은 개체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10분 만에, 10분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그만큼 짧은 시간에 만든 수초 어항인데요. T5 조명도 달고 저희가 완성품 되면 또 한번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항에 대해서 세팅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